서울시장, 서울시장이 내걸고 있는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기 계신 분들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우리 땅에는 수천 수만 가지 억압과 서름, 다양한 아픔과 애환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지금 이 순간 이 땅 어디선가는 외세와 국가 폭력으로부터 자주 민주 자유를 지켜내고자 삶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 소성리에서는 사드를 반대하고 사드를 뽑기 위해서 매일같이 365일 7년 동안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쿠팡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 조건에서 인간다운 삶을 되찾고자 자주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밑도 끝도 없이 유입되는 외국산 수입 농산물과 악질적인 농촌 말살 정책 유통구조에 맞서 목에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살인적인 경쟁 속에서 문을 닫는 절망을 경험하고 있고, 배달 노동자들은 플랫폼 자본의 희생양이 되어 그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1892조 원이라는 가계부채의 늪에 몰리고 빚의 올가미에 묶여버렸습니다. 사회적 대참사를 겪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치유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국가로부터 조롱당하는 신세를 겪기도 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구직의 문턱과 생존 경쟁에 지쳐 주변을 살지 못하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어느 하나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절대 다수는 아비규환의 세상 수천 가지 모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 절대적 실마리는 바로 윤석열 탄핵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새로운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금융개혁, 노동학법개혁, 군사주권회복, 남북평화회복, 국토균형발전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평화로운 안도감을 느끼며 불안해하지 않을 삶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유명한 정치인들에게 의존하고 의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바꿔보자고, 이 세상을 뒤엎어보자고, 바꿔보자고 이곳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주권당은 윤석열이 있는 용산에서 바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여 끝장내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적폐와 타협 없이 중미, 중일, 매국 정권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서울시당 이기는 그 길에서 위대한 국민들, 당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